예수님은요, 철저하게 그의 삶이 하나님이 명령한 것에 순종, 순종, 그리고 또 순종한 순종의 모범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이나 현재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인지를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 성숙을 원하고 기도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음이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또 기쁜 분도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승리했을 때 호산나 호산나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셨을 때 어떻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셨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더 하늘을 만져가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실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 성숙하기를 원하며 하늘의 아버지의 응답을 받기를 원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것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사건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의도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독한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말씀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에 보면 동일한 사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말씀이 좀 더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워 노저는 것을 보시고 사형 즈음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니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도하시면서 바다 위에 있는 제자들에 대해서 늘 사랑과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바다 위에 있는 제자들이 지금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세는지 그 거친 바람으로 뱃사람들과 쾌찬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침몰리기 힘든 입장에서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이 누구였습니까? 뱃사람이었습니다. 선우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바다를 바라보며 살았던 아주 탈주의 묵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 기쁜 일, 기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그들이 앞을 나가게 되고, 잘못하면 풍랑에 풍덩 빠져서 죽대길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기도하시느라고 모르시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아셨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마음속에서 힘들어서 정말 죽대길 그럴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환경이 아파서 다 죽게 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옆에 사람들은 막 기적도 일어나고 또 응답도 일어나고 뭐 능력도 받는다는데 이건 나는 뭐야? 왜 그런 일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응답 받는 사람들만 하나님 사랑한 줄 아십니다. 파도에서 회원물로 살려달라고 부르신 그 사람도 하나님을 아시고 예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제자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바다를 뚜벅뚜벅뚜벅 걸어보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예수님께서 떨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탄 배로 탁 올라오려고 하지 않고 그 제자들이 탄 배를 지나가려고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He was about to pass by. 예수님께서 막 힘들고 어려운 그 제자들을 보고서 지나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오늘 여러분의 축복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힘들어하는 제자들의 배를 모르지 않으시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도된 뜻을 가진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먼저 경험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음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아주 놀라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을 체험한 커다란 사람들과 제자들의 반응이었던 겁니다. 수천 명의 정확한 기록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반응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는데요. 그 사람을 살펴보면 아주 공통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차고 넘쳤다고 기록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아주 작은 물고기 두 마리 빵 다섯 개 가지고 수천 명이 먹고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차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딱 한 가운데만 여러분이 이 성경을 세운 사람은 금방 깨달았지만 단지 딱 한 가운데 요한 한 군데서만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현상은 뭡니까? 기적은 뭡니까? 열두 광주리가 차고 수십 명이 먹으라는 건데 그걸 먹고 남았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은 딱 한 군데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6장 40절에 기록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야, 세상에 오시는 선지자야 이렇게 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반응이 아니에요. 바로 각각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이 우와! 나 정말 멋지게 투자했네. 우리 주인, 우리 승, 우리 예수 정말 선지자시네. 메시아네.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그들은 눈에 빵과 떡이 하나가 있었지 감사할 필요가 하나도 없었어요. 기적만 봤지 기적을 보고 아 감사합니다. 이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할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반응했던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nothing.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이와 같이 안타까운 일들이 과거도 현대교회도 수없이 많습니다. 옆에서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났고 수년간 눈물로 기대했던 것이 응답이 되고 또는 질병 환자가 나아가 있어도 사람을 보면 멀뚱멀뚱멀뚱 나라고 생각하는 나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지쳐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같이 작은 일을 하면 이야 좋겠네요. 정말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분인데요. 기도 응답이네요. 기적이네요. 이렇게 자기를 근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 제자입니다. 그들은요 그냥 무덤덤하게 아무런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참여했습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께 참여하고 왔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침묵했습니다. 제자들은 이적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누구나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공모습을 보지 않고 현상만을 봤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에 보니까 이는 저희가 그 떡 대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때로는 기도응답이 안 일어나는 때가 초조하게 눈물로 기도할 때가 사실은 더 축복받을 때가 사실입니다. 응답받고 하게 되면 자기 하나님만에서 얼마나 사랑받는지 모르고 그냥 둔해질 때가 많습니다. 제자들이 기적을 보고서 오히려 마음이 둔해졌던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만약 이러면 정말 괘씸할 겁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줬는데요, 감사하는 표현 없이 당연히 나는 원래 그런 거야, 나는 원래 똑똑해, 나는 원래 아름다워, 나는 원래 능력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거나 간구하거나 함께했던 사람들 마음속에서 아무래도 관계가 멀어질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했습니다. 한 번 더 제자들에게 그들이 잘못된 것을 주려고 오해했던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세 번째는